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알피니언 총파 아카데미 2019년 5월 12일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하고 같은 포맷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병리를 기초로 한 총파 영상 감남편을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에 오신 영남임상총파교회 총파연구회의 조견 원장님이 재미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준민 선생님이 신당에 강의하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끝나고 난 뒤에는 조견 선생님이 퀴즈 예습했습니다. 퀴즈 예습 후에 이 퀴즈를 다득점 하신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백병원의 그 선생님의 그 책을 드렸는데 선생님한테 이번에는 좀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송도 총파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012년 5월 16일날 창간을 해서 지난달에 400호를 기록했습니다. 1호에서 지금 402호까지 나왔는데 1호에서 400호가 들어있는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 시중에서 10만원에 팔고 있는데 오늘 당첨되시면 10만원짜리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미션 후에 그 선생님들을 조를 나눠서 헨지원합니다. 헨지원은 신당의 에코, 상복구, 화복구, 경동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실습하고 또 실습 중간에는 자유롭게 이동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습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이제 제가 강의 자료하고 다 단톡방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불을 선생님한테 지금 강의 자료 많이 보내드리고 아주 핸드아웃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몇 점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담낭결석의 총파 진단은 결국은 이 담낭에서 모액포고 이쪽에 쇄도가 있고 그 다음에 K변화에서 움직임이 있다. 이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섀도는 결석이 아주 작을 때는 3mm 할 때는 섀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J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결석이 담낭 점막 사이에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총파 검사할 때 보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찰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후방 음영이 중요합니다. 후방 음영인데 총파빕이 여기에 결석의 표면에 부딪히고 대부분 반사하고 일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산란과 흡수돼서 이쪽에는 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책에는 보면 이 담낭의 총파 영상을 가지고 이 결석의 성상을 추정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사실 임상적으로는 과거에는 그 결석을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느냐 또는 뭐 수술해야 되느냐 이런 데 간별이 되어버린데 해보니까 별로 코릴레이션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책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책이나 후미권이라서는 그렇게 분류를 중요하지 여지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담낭 결석에서 급성 담낭염인데 이렇게 시식 닥터 이쪽에 결석이 박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낭의 결석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담낭의 내액이나 시식 닥터에 막히면 급성 담낭염이 되죠. 그래서 저 학교생들 때 굉장히 궁금했는 것이 그 시식 닥터에 돌이 막히면 담즙이 어떻게 해서 담낭이 늘어나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시스닥터거나 내액에 바뀌면 안에 생기는 담즙이 지비로는 들어가지만 지비 안에 있는 담즙은 나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담낭이 평만해지고
안방에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차적으로 암낭의 대개 염증이 생겨서 오피도콜레시스타이티스가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담낭저부의 결석이죠. 담낭저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폴드 되어버리면 이쪽에는 바디에는 결석이 보이는데 훈두스에 있는 결석은 결석으로 인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에 섀도우가 생기니까 이쪽에 결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관찰하는 방법은 리니아 프로브로 이렇게 관찰하면 좀 더 해상력이 좋은 리니아 프로브는 결석을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소화관은 소화관은 위의 섀도우가 귀한 섀도우가 아니고 느끼한 섀도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석하고 자 예스하고 관절의 포인트가 됩니다. 결석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제 담낭 주위에 있는 장관결석이 담낭에 있는 결석으로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빔 시그니스 아티켓이죠. 그 다음에 담낭에 주름이 이렇게 있는데 담낭에 주름이 있으면 이렇게 마치 결석처럼 보이고 때로는 섀도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결석이 있으면 담낭백하고 결석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WS 사인을 보이는 담낭 내강을 완전히 충만시키는 결석이죠. 이렇게 되면 저 보시면 여기에 W는 담낭백이고 E는 여기에 담낭 결석의 표면이고 이쪽에는 S는 섀도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낭을 충만하는 결석인데 이걸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보면 담낭 결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담낭 결석과 관절을 요한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폴립입니다. 폴립인데 폴립은 결국은 담낭백에 심은 담즙이 담낭백으로 들어가면 담낭백에서 콜레스테롤을 엔갈핑하는 히스테오사이트가 모여가지고 이것이 안쪽으로 골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종이 되기 전 단계에는 요 담낭백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있으면 요 용종으로 보이지 않고 도플러상에서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 코멘테일 아티팩트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커지면 안에 폴립입니다. 폴립하고 결석의 감별은 폴립인 경우에는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지요. 그리고 이 안에 내부를 이렇게 보면 이 에코제닉한 것이 이렇게 점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담석하고 바이얼스러지죠. 바이얼스러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소결석이 생기고 때로는 이제 이것이 결석이 터지게 됩니다. 슬러지하고 감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초음파의 담낭에서 사이드로브 아티팩트가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사이드로브 아티팩트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오죠. 슬러지는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조금 일렉으로 보입니다. 초음파 각도를 변경하거나 체위 면상을 해보면 슬러지하고 그 슬라이서 빔 시그니스 사이드로브 아티팩트하고 감별이 됩니다. 드물지만 간흡증 중에 성충이 이렇게 담낭에 있으면 결석하고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낭백에 백에 이렇게 작은 결석이 생기거나 백에 안에 담낭백에 낭종이 생기면 결석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폴립이 후방 운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 담낭 용종 보시면 이렇게 담낭백에서 증식돼서 안으로 돌출했죠. 요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플레셀 엔갈피한 히스테오사이드입니다. 초파빔이 이렇게 히스테오사이드면 콜레스테롤하고 부딪히면 산란이 되고 이 산란파가 스메이션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하고는 많이 부딪히지만 주위에는 조직하고는 초파빔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초파 감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섀도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흡성담낭염. 이 흡성담낭염의 초반소견이 이제 다양한 담낭이 종대되었다 하는데 담낭이 종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가 리커런트 할 경우에는 담낭염이 와도 담낭벽이 담낭이 종대가 그렇게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결석이 콜레시타이티스 일으키지만 때로는 에이칼큘러스 콜레시타이티스에서는 그 담낭 결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담낭이 벽이 두꺼워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담낭벽이 별로 두꺼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조에 액체 저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시타이티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노그래피 러핀 사인이 됩니다. 담낭이 있는 부분에 탐촉자를 압박시킬 때 통증이 있다는 것이 이 급성담낭염의 가장 중요한 초음파 소견이 됩니다. 합병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배사성 또는 배저성 담낭 암양벽이 떨어져 가지고 내강으로 이렇게 에코제닉한 그 멤브레인이 보일 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담낭벽이 청공이 되면 굵어진 되죠. 그러면 담낭 주위에 이제 이렇게 그 압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염에서 출혈성 담낭염이 있습니다. 담낭 내강에 해모라지 일으키면 안에 데브리 같은 에코제닉한 머티리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 담낭암에서 담낭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경우에는 리피드 콜레시타이티스에서 그 담낭암이 같이 동반되고 마치 거기 담낭암이 그 슬러지 볼처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칼큘러스 콜레시타이티스는 뭐 담즙이 아주 담낭의 기능이 나쁠 때 담즙이 굉장히 직직해져 가지고 이 담낭관을 바꾸거나 또는 담낭의 이 그 이스케믹 체인지 이런 이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점은 이것은 소노그래피 머피 사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환자가 담낭염이라는 인지를 못해서 나중에 오퍼레이션이 되고 컴플리케이션이 생겨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엠피셰프스 콜레시타이티스는 이 예열을 만드는 시그니에서 담낭 내강에도 공기가 생기는 수도 있고 또는 담낭 벽에도 예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담낭 벽 또는 내강에 고액화가 되고 이에 섀도우를 생기니까 WSO 사인을 보이는 담낭축만 결석하고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임상적으로는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환자 자신이 증상이 아주 중독하기 때문에 임상 소견과 코리레이션 시키면 놓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플 아도멘의 에어프루이드 레벨이 보이는 점이 진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감별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성으로 충만된 담낭이거나 집에 아데노마이마토시스 포스린 집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포스린 집이는 이 담낭벽의 안이나 여기에 그 카시페이션이 생기는데 무코사에 생길 수도 있고 이 머슬층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무코사에 생기는 것은 카시페이션이 떨어져가 보이고 머슬층이나 서브시로살 팽레이에 생길 때는 컨티뉴스한 고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만성담낭염입니다. 만성담낭염은 이 처음에는 담낭이 크기가 정상이었다. 나중에는 담낭벽이 슈링키 되고 담낭벽에 칼시피에이션이 되고 담낭에 스톤이 동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담낭염 중에 최근에는 이 처음부터 만성담낭염으로 직경하는 경우도 있고 급성담낭염이 리크런트가 만성담낭염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담낭염 환자 수술하면 바이옵시 결과 서지컬 파솔로지에서는 크로닉 액티브 콜레시타이티스 이런 질환을 진단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어큐트 콜레시타이티스가 동반하는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 감별의 제일 문제는 이제 크로닉 폴리시스타이스와 디퓨저 타입의 집이 안에 놓은 마이오마토시스 감별이 좀 어렵습니다. 이 미만의 담낭성은 좀 있다. 예, 만성 담낭염이나 어떻게 보면 이 담낭성은 좀 정도 만성 담낭의 하나의 타입이 됩니다. 단지 이제 이 로켓하스 에이션 사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다는 점이 약간의 감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토그로머 폴리시스 타입에서는 좀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이렇게 이 담낭벽에 로켓하스키 에이쇼 사이너스가 생기고 그걸로서 바일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데 이것이 주로 올드에이지나 면역이 나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이 급성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담낭벽 안에 재고 벽면이 생기고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담낭이 일렉이해지고 때로는 이제 이것이 그 퍼프레이션이 되가 주위에 염증이 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병은 심리 펜사를 원만하는 수도 있습니다. 영상학적으로 감별이 어렵고 대부분 수술해서 진단이 됩니다. 항체 결과 정성하고 백비용 담낭벽 사실은 초음파로서는 감별이 어렵고 단지 이제 주위에 침륜상이 있느냐 임상 소견이 있느냐 이런 건데 뭐 책에서는 이 담낭벽이 두꺼워졌고 안에 이런 이제 저액고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 임상적으로 임상의학적으로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복부 통증을 주스로 내는 당뇨병 환자의 초음파 소견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답은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견 선생님.